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제가 요거를 엊그저께 이제 제 보유계좌를 설명하면서 멤버십에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12만 멤버십에만 올렸습니다. 요분들은 굳이, 제 계좌를 좀 보고 싶다. 네가 보유한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요 멤버십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요거는 가입을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이제 계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라는 차원으로 금액도 비싸게 해놓은 건데 한 분이 가입하셔갖고 지금 그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 지금 보유 종목을 제가 오픈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네요. 그분한테 썰을 풀어드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설명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사후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자료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걸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 현대백화점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고 가실게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현대백화점. 아, 현대백화점도 위험했죠. 위험했어요. 아, 위험했어. 현대백화점을 제가 이거 수요공님 만났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현대백화점을 제가, 아, 그러고 보니까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네요.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요날 종가에 샀어요. 그래서 첫날 여기서 이제 5% 넘을 때 팔기 시작했죠. 팔기 시작했고, 요날 절반을 팔았어요. 제가 2천만 원을 샀거든요. 여기서 2천만 원 샀는데, 요날 종가에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급락이 나오네.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전입니다. 지금 0.18%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본전이에요, 본전. 그래서 오늘 한 200만 원 더 샀어요. 그래서 1,200 정도 요거 들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한200더 샀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악재가 떴거든요. 뭐냐면 이제 실적이 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악재가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실적 악재가 떴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데서 이런 데서 와 실적이 겁나게 좋다고 호재가 떴어요. 그럼 파셔야 돼요. 아셨죠? 한국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에서 실적이 악화가 떴어요. 아니 누가 차트만 봐도 그게 안 보여요? 실적 안 좋은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적 안 좋다고 대대적으로 좀 띄우면서 주가를 확 밀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확 밀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호재라고 봅니다. 보세요, 얘네들. 그죠? 기관들 여기서 다 매집해놓고, 여기서 악재 터트리잖아요. 그죠? 그래, 꼴랑 요만큼 팔았어요. 그나마 또 그걸 외국인이 받고. 그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자, 영상 보셨죠? 어때요?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게 지금 현대백화점이 오늘 한13%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관련주가 많이 떴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연인가, 과연? 아니, 필연인가?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기관들은 대량으로 매집해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거의 하루에 7% 가까이 뺐거든요. 그 다음날도 또 주가를 좀더 빼고, 근데 오늘 13%를 급등해서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현대백화점 사례를 들어서 멤버십에 설명했던 거를. 그래서 주식을 오래 깊이 공부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주식에 대한 뭐 어떤 열망이 있어서 주식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손실이 나. 수익이 안 나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더큰 변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던지고 이 약수익에서 자꾸 판다고요. 그죠? 이런 심리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식을 안 들고 있을 땐 알고 있다고요. 근데 주식을 들고 그날 그 현장에 있으면 이걸 못 버텨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두번 당하시면 이제 멘탈 케어를 하셔야 돼요. 멘탈 훈련을. 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세력들, 기관 외국인 포함입니다. 그 지방형들, 거기 그 주식에 들어있는 지방형 세력들 포함해서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얼마까지 밀어야지만 팔고, 얼마까지 올려야 팔고, 얼마나 길게 옆으로 밀어야 파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력들은 그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팔아? 그럼 계속 미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밀어. 버텨봐, 한번. 2년이고 3년이고 미는 거예요. 그럼 팔게 돼 있어요. 본전으로는 팔게 돼 있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80%의 개미들은 떨어져야 이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20%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없는 척하고 싹 숨어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야 주가가 간다고요. 그러면 이 심리에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리에. 근데 그때 당시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뉴스도 계속 안 좋은 게 떠요. 그럴 때는 또. 걔네들이 돈을 써서 뉴스를 뿌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음모론이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검색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KB에서 그 무상증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나봐요. 그 직원이 KB에서 이제 회사의 증자 담당하는 그 직원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갖고 그 무상증자 될 걸 미리 알고 나서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한테까지 다 뿌려갖고 몇십억의 이득을 사전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바로 K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 조절 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주식을 잘 골랐어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여러분들 못 버틴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요만큼만 버티면 이렇게 날아갈 건데 여러분들은 못 버틴다고요. 그리고 이걸 모르잖아요. 미래가 펼쳐지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죠? 더군다나 비중도 크게 실어놨어.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신용이야. 아니면 내년에 전세금이야. 절대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의미있게 사는 순간 걔들이 알고 있어요. 이 새끼 이거 전세금으로 주식 샀네. 알고 있다니까요. 어? 지금 현대백화점 보세요. 그렇게 액션뉴스 띄우고 나서 많이 빼드리면 오늘 외부적인,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오늘 13%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인데 기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밑에서 많이 사놨어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실적을 먼저 알고 있을 텐데. 맞잖아요. 실적 안 좋은 거 기관들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샀냐고요, 지들은. 우연일까요, 과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좋은 종목을 잘 골라도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국 주식 그 보일이죠, 보일. 제가 이제 게시판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이게 천연가스 레버리지 두 배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요걸 이제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마이너스 한 40몇 프로까지 갔다가 여기서 또 마이너스 50%가 더 떨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한 60몇 프로까지 갔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플러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7%예요. 요 썰을 한번 풀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 구독해 놓으시면 이런 비중 관리, 멘탈 관리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차트를 밑에서 잔잔잔잔하게 좀 안전한 구간에서 수익 내는 방법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수익도 한번 같이 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반 영상에는 이렇게 멘탈 케어하는 영상들을 많이 풀고 있고 종목 소개는 보통 이제 멤버십에서 이제 좀 많이 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와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디 뭐 종목 없나 이러면서 막 개떼같이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똥 싸놓는 분들, 그런 분들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공님도 그때 아 구독자가 좀 더 많이 늘은 다음에 멤버십을 하시지 이렇게 일찍 하셨냐라고 하더라고요. 구독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단 1초도 같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 기능이 활성화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대신에 990원만 내시면 돼요. 한 달에 990원만 내시면 됩니다. 12만원 이거는 계좌 보여달라고 자꾸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그럼 보고 싶으면 12만원 돼요. 3개월 동안 가입하면 내가 보여드릴게.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만원짜리는 굳이 제가 현재 시점에 보유한 종목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뭐 1년 이상 저랑 같이 하면서 계좌도 좀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 정성이면 내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지. 단 이제 990원짜리만 가입을 하셔도 웬만한 내용들, 제가 이제 풀고자 하는 내용들,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보는 뷰, 시장을 보는 뷰 이런 건 다 풀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니까 그래서 일부러 990원을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싼 겁니다. 제일 싼 거. 그죠? 한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깊게 좀 공부해 보시고 어떤 유가장이라는 사람이 보는 뷰,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동안 지내왔던 어떤 시장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좀 멤버십 가입하셔서 저랑 길게 꾸준하게 1년, 2년, 5년, 10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